손드백 온 게 아니고 바로 송팡 격파예요. 이제 화나면 이걸로 격파하면 됨. 사건 쳐서 스페이스바 망가질 일이 없음. 뭐야, 스티로폼에 들어있어. 되게 아프게 생겼는데. 완전 두꺼워. 아! 되겠어 이거? 아, 이거를 중간에 껴서 강도를 조절하는 건가 보다. 이거를 여기다가 끼는 거네. 얘 그럼 부러지는 거 아니야 이거? 한번 쓸 때마다 1이온이야? 이거를 여기다가 끼는 거거든? 그럼 부시면은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제 격파 시범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송판치아가 손 아 열받아 아닌가요? 블라드 트레일. 아 스트레스요. 아 스트레스 풀라고 샀는데 이거 끼는 게 스트레스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나는 스트레스 따위 게 따로 있는데 이거 뭐 안 맞아. 세 개가 생겼습니다. 불량품이야. 풍영 송판 잡게 드리면 다음부터 풍영 대로 저와 샌드백 하시는 건 어떨까요? 아, 이거 안 깨질 것 생겼는데? 이거 깨진다고? 자, 됐다. 오. 오른쪽에 짤대지는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그냥 인터넷 하다가 장난감 사고 싶어서 샀는데 조립해보니 아차 10조. 아, 이거다! 아! 아! 어, 뭔가 잘못됐어. 어, 더 세게 때려도 되나? 아, 다행이야. 좀 때릴 때 약간 힘을 뺐어. 이거 뜯은 거 안 깨지잖아! 샷! 향수! 샷! 뭔가 잘못했다고! 어? 하나만 해보자, 하나만. 어? 이거 뭐 잘못됐지? 아, 이거 세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안 되는 건데? 아! 어? 잘 깨지네. 일용이야 이거. 일용이야 이거 끼는 거. 화낼 때마다 조립해야 돼. 맞아 이거? 아 돈 날렸다 씨. 씨 18,000원인데 정말 화낼 때만 써야 되는구만. 불량품이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이거는 높낮이가 달라. 아 이것도 다르구나. 이걸 여기다 놓던데. 두 장 가보겠습니다. 두 장. 이 그림에 보면은 머리로도 치는데 이거 머리 되겠어? 머리로 한번 해볼까? 아 이봐다! 아! 아 무섭다. 아 무서운데? 아! 아! 따이 따이! 따이! 아! 아! 으! 아 이게 스트레스 풀리는데 이거? 오 괜찮아? 사용감 있어? 어? 헥! 땡! 땡! 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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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우! 오, 괜찮다, 이거. 야, 이거 세 개 해놓고, 앙비 할 때 한 가지 떼든가. 아, 야, 나. 이거 안 빠져. 일용, 이거 안 빠져. 차라리 공룡을 사기 그러셨어요. 아 이거 반으로 쪼개진 걸 또 넣고 보시라고. 아 그럼 되겠다. 스트레스보다 다시 조립하면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더 크다. 내 생각에는 이 만든 사람이 스트레스 받을 일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포기하게 설계돼 있어. 만약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이거 사면은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조립하기 힘들게 만들어놔가지고 스트레스 풀라고 스트레스를 주고 푼 거요. 이거 다른 사람이 조립을 해줘야 돼. 작은 거 놓고 부시면 나중에 못 뺀다고? 그러겠다. 스트레스 돌려막기 실화냐? 나 모르겠다 진짜.